시경. 아, 참참참이 끝났는데 왜 안 가냐고요? 오늘은 말이죠. 제가 왜 이 자리에 계속 남아 있느냐 하면은 스페셜 참참참이 하나 또 마련돼 있습니다. 아주 특별한 분인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화 타락천사의 냉정한 킬러 여명 씨를 소개합니다. 나오세요. 여명 씨 정말 반갑습니다. 아, 샹강 쥐다 더 밍싱 여명 라이바. 하이, 안녕하세요. 네. 예. 오늘 뭐 제가 말이 되니까 환영 리 라이저리. 아, 시시. 감사합니다. 아, 반갑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아, 그러면 조금 여쭤보도록 하죠. 한국에 지금 몇 번째 오셨는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니 차절 아이 한국어 스튜디 지치. 세 번. 아, 그러면 한국 음식 중에서 어떤 음식을 제일 좋아하냐고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생각 갑자기 안 나. 아, 생각났습니다. 아, 니 저희 시완 최다 한국어 차이 시상 뭐? 김치. 김치. 네. 네, 저는 오늘 저 일해야 될 그 분량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제 그 대화가 잘 통하긴 하지만은 요리 신경을 많이 써야 되기 때문에 통역할 사람을 제 제자 중에 한 명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여진 씨를 소개합니다. 박수로 맞아주세요. 네. 저희 이 프로그램은 이제 이용열 씨 중에서 참참참이라는 코너인데 한국에서 제법 인기가 있는 코너랍니다. 나 쑥스럽네요. 네. 소감 나오신 소감. 요치, interesting. 굉장히 재미있어요. 예. 네. 앞으로 대화할 때는 저를 보고 대화하라 그러세요. 네. 오케이. 네. 알았습니다. 오케이. I'm sorry. 코너 이름이 참참참인데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참참참 참참참. 오늘 특별 메뉴는 김치전입니다. 김치전. 김치가 조금 더 좋다고 하셨죠? 그래서 오늘 여명 씨의 춤솜씨를 볼 수 있는 아주 좋은 찬스입니다. 국내 최초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자 그러면 여명 씨 이쪽으로 조금 가시죠. 오케이. 네. 자 그럼 재료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김치전 재료를 소개합니다. 먼저 김치, 묵은 김장김치 새콤해서 더 좋겠지요. 그리고 밀가루, 그다음에 파. 마지막으로 중국 사람도 참 좋아하는 음식이라고 들었습니다만 돼지고기가 준비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재료 소개 끝! 주문할 때도요. 네. 감사합니다. 네. 중국 남자들은 요리를 잘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어떤 요리를 잘하십니까? 네. Chicken curry and 김치 전. 비빔밥. 아, 김치 비빔밥이요. 그래요? 네. 그 요리 도구도 중국은 좀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뭐 칼만 이렇게 준비한 것이 아니고 여명 씨 취향에 맞게 저희가 또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마음에 드시는 걸로 하나 고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뭐 여명 씨 좋아하시는 걸로 하나 고르시기 바라겠습니다. 좋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아, 그걸 골랐어요? 오케이. 네. 그럼 저도 비슷하게 이걸로 하나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여명의 눈동자가 왔는데 우리가 그냥 있을 수 있나요? 네, 칼 위험하니까 칼 일단 잡아놓을까. 자, 그러면 저 요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치전 먼저 저 우리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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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이 중국말로 뭐라 그래요? 총. 총. 아, 총. 오, 파가 총이야? 얍. 아하. 예. 좀 굵게 썰어도 돼요. 네. 자기 멋대로 하고 있군. 아, 깜빡 잊었군요. 네, 아유. 오늘 아주. 자. 아유, 오늘 방청객 여러분들이 너무 이뻐요. 네. 자. 네. 자. You're handsome. 누가 handsome하대요? 예. 자, 그 다음에 고추. 고추. 라지오. 고추. 고추. 뭐야? 중국말로 뭐? 중국말 뭐죠? 라지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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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중국말로 라지오. 라지오. 고추. 고추. 자,
자기가 알아서 다 하네요. 아, 어, 진짜 혼자서 음식을 만들어 본 적이 많으세요? 런던 도시로 저는 엄지 조간. 그러세요? 런던에서? 예. 오, 런던에 왜 갔었어요? 오빠 아버지랑 어찌다. 아버지가 보냈대요. 아버지가? 예. 아하! 아, 이번에 저 어떤 일로 한국에 오셨습니까? 아, 这次是来做我们这个电影《甜蜜蜜》的宣传，《陈秘密》。 甜蜜蜜是一个很甜很黏的感觉。 굉장히 달고요, 아주 끈끈한 그런 사랑의 느낌을 얘기하는 거라고 합니다. 네, 제가 알아들은 그대로네요. 자, 그러면 우리 타락 천사의 그 킬러 이미지 정말 멋있었는데 이번 영화는 어떻게 변신을 했는지 정밀밀 영화 장면을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깐 보시죠. 오케이, okay, I'm sorry, Mr. 멋있네요. 네. 저희들이 말이죠. 오늘 저 여명 씨를 초대해서 아주 신선한 그런 순서를 하나 마련했습니다. 건강 음료 여명 만들기. 캔커 음료. 캔커 뭐? 칵테일. 네. 아. 뭐냐 하면요. 칵테일. 칵테일인데. 아, 칵테일. 아, 자리를 조금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이 안에는 여러 가지 음료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입맛 까다롭기로 유명한 여명 씨가 이 저 국제 음료 만들기에 1위를 담당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료 이름은 여명입니다. 여명. 진지하게 칵테일을 해주시고 여기 이제 8가지가 있거든요. 자, 보겠습니다. 네. 자, 여기 끝에부터 잠깐 보실까요? 인삼, 멸치 국물, 냉면 육수, 동치미, 소금물, 수정과 식혜, 대추차. 4개만 하세요. 4개. 오케이. 4개? 4개. 4개. 네 개. 자기가 직접 골라서 뽑. 골랐어. 아, 맨 먼저 인삼물을 골랐어요. 인삼물. 그다음에 인삼에다가 이거 뭡니까? 대추차. 인삼에다 대추차고 비슷하고 소금을 조금 씁니다. 아, 간을 맞추려고. 그다음에 수정과입니다. 네. 자, 그러면 이거를 가져오시고 자. 자, 여명 씨. 이거. 여명 씨 그거. 자. 칵테일을 해야지. 오호! 오! 자, 음악 주세요!